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아, 좋아요. 아침 괜찮아. 나랑 비슷해. 놀다가 잘 자. 나중에 금방 보자. 안녕. 안녕. 와, 약간 마지막 코스인 것 같은데? 맞아. 그치? 근데 점심으로 먹은 왕돈가스를 다 불태우고 있어. 어? 벌써 다 왔다. 껍데기 올라왔어요. 좋아. 오늘 40주 2일차인데 아직 고듬이는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도 좋고 해서 우리 단호크루 결혼식도 갔다 왔어요. 지금 고듬이 언제 나올까요? 엄마 뱃속이 좋은가 봐. 고듬이야, 더 머리가 커지면 힘들 텐데. 빨리 보고 싶다. 고듬이야, 빨리 보고 싶다. 되게 늦잠 자는 게 나 같아. 엄마 닮았으면 딱 정시를 맞췄을 텐데. 날 닮아서 그렇다. 날 닮아서 그래. 그걸 또 덥석덥석 물고 지금 그렇게 나 뭐라고 그러냐. 이제 출산 전까지 몇 끼 먹지도 못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먹으러 왔어요. 서울에 몇 없는 말레이시아 음식점. 나시르는 나시르마. 이슬로 파일하는 거 맛있어? 치즈랑카. 네. 이도 맛있어. 터트려가지고. 생각해보면 나 이따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오고. 기억나? 뭔가 나의 임신기 먹방을 아가가가 돼서 시작해서 그러면 약간 수미상관으로 끝나고. 좋은 매진이네. 오늘 새벽에 나올 것 같아. 말레이 음식 쳐드리는 건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진통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데 저녁을 산책을 할 겸 나가서 먹을지 배달을 시킬지 고민이에요. 아마도 마지막 출산 전 마지막 만찬. 아마도 땅콩 호박 육개 먹으러 왔어요. 배달 시켜서 먹으려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도 좀 싫고 그래도 산책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애기 잘 내려오게. 아이고 맛있어. 아팠으면 진통제를 먹었을 정도. 일하기에 집중이 좀 안 되는 정도야. 이거는 버섯이랑 치킨. 버섯이랑 닭고기 안에 채소가 들어가 있고 엑시드 프로틴트가 같이 나오는 단백질 메뉴입니다. 나는 내가 출산에 임박하면 삼계탕 같은 게 먹고 싶을 줄 알았거든? 근데 최근에 집밥을 많이 먹어서 집밥 계속 먹었잖아. 아직 엄마 밥.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맛있어. 또 설거지를 했고요.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그래도 이제 꽤 아파서 가는 건데. 1cm밖에 안 열렸어요. 3분이. 한참 남았어요. 이러면 어떡해. 다시 왔다.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어때?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뻘떨떨해. 실감이 안 나요, 여전히.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끝났죠? 네. 진짜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다니까. 너가 너무 고생했다. 보듬이와 함께 맞이하는 지금 아침 7시인데 보듬이는 이제 태어난 지 43시간 43시간 정도 된 아기가 됐고요. 보듬이가 깼어요. 보듬이 안녕. 아침 인사해줘. 안녕. 잘까 말까 고민 중. 졸린데 아침 먹을 때도 된 것 같고.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계속 24시간 모자 동시를 하고 있어서 어제는 진짜 정신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두 번째 아침 맞이하니까 그나마 조금 약간 여유가 생겨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보듬이 아버지는 뻗었습니다. 제가 병원 입원한 후로 12시간 정도 진통을 했으니까 12시간 동안 진짜
진짜 한숨을 못 쉬고 계속 옆에서 출산 조력자 역할을 하고 또 거의 40시간 넘게 한숨도 못 자고 또 아기를 보고 일어나라고 만족받았어요. 남부의 병원 아침밥. 자기도 배고프다. 보드미도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배고팠어. 나 또 밥 주세요. 약간 웃음 사서. 약간 웃음 사서 했어? 촉촉해서. 그래서 아빠가 보드미 기저귀도 갈아주셨지? 응? 아이, 잘 먹네. 먹다가 살짝 졸렸어. 먹다 잠깐 쉬었다가 또 먹어볼까?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로써 조리원 입성한 지 딱 일주일 차가 됐어요. 많이들 조리원 생활을 두고 조리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막상 조리원에 들어와서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회복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치고는 좀 되게 바쁘고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일주일 보내다가 이제 좀 루틴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가 하면은 당연히 원래 크게 돌아갈 수 있게 돼야지 그런 장기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전공 나오지 않게 유방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태어나 상처가 났기 때문에 가육 같은 걸 통해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또 이제 아기가 내 몸에서 가지고 빠져나가는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되지 수요일 집도 꼬박꼬박 써서 아기가 얼마나 먹는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 수요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쭉 자지는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이라도 잘 수 있도록 수면 관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루에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 헤매다가 산후 회복 루틴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노트를 안 가져와서 여기 조리원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그냥 막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챙겨야 되는 체크포인트들을 마이다노처럼 다 정리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빼먹지 않고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조금 회복도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루틴 포맷인데 날짜 적고 항상 아침에 첫 수유하고 나서 체중 재고 적고 수유랑 유축 시간 그다음에 물 얼마나 마셨는지 영양제 항상 빼먹기가 되게 쉬운데 먹어야 되는 것들 앞머리 글자 따가지고 동그라미 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좌욕이나 흰살 크림 수면 등등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굿모닝. 일어나자마자 먹는 골드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종합비타민 그 다음에 오메가3 요거는 임산부 수유분으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액상 칼슘, 액상 철분. 칼슘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먹었으면 이걸 저녁에 먹고 이런 식으로. 저의 산후 회복 루틴의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더디 빠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잘 먹고 체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예요. 짜잔. 모둠이 들었어요. 엄마 옆에서 잠깐 보세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거의 매번 이렇게 다 먹어요.
가슴이랑 배에 이거를 꼭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는 덧몸살 예방하는 양배추 크림. 이거는 튼살 크림. 튼살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드미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생겼던 튼살을 지금 열심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또 열심히. 정체 시간인데 보듬이 자고 있어요. 보듬이야, 꿈나라에서 무슨 꿈 꿔? 꿈나라에서 뭐하고 놀아? 밥 먹고 받았어요. 아침 간식은 매일 이렇게 다른 과일 스무디가 나와요. 오늘은 사과. 짠! 점심이 나왔습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단백질원도 있고 누가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식단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점심도 거의 클리어했습니다. 짠! 여긴 화장실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매일 하는 몇 가지 루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 좌욕기! 그래서 이제 회원부 회복에 좌욕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고 있고 임산부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습에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조리원 일주일차인데 배는 요 정도 남아있어요. 원래 아기 낳고 직후에는 배가 이거보다 이만큼? 두 배는 더 나와있었거든요. 많이 들어간 편인데도 아직 좀 더 배가 남아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복을 입었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 선생님이 방에 오셔가지고 산후 회복에 좋은 요가 자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유하고 나면 어깨가 진짜 아파요. 어깨 되게 시원해지는 자세들이나 벌어진 치골, 골반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되게 간단한 자세들 위주로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하고 나면은 진짜 컨디션도 다르고 혈색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회복도 좀 더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리원 가방 살 때 정말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제 조리원 가방 저기 있는데요. 바로 출산 후에 붓기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포뮬러도 챙겨왔고 미니 포뮬러랑 마사지 스틱이랑 요가링 이렇게 챙겨왔는데 폼롤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게 되는 것 같고 속도구가 진짜 짱이에요. 북소 부위 마사지하는데 너무 좋고 린다 코치님이 또 최근에 다노TV에 올려주신 어깨 승모근 통증 7분 순삭?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승모근 요가링 마사지 진짜. 시작해볼게요. 이제 해줄 건데요. 요가링에 볼록한 부분이 머리에 가리고 바로 움직이면서 시원하고 발만 이렇게 하는데도 발 전체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저의 수유존인데요. 수유할 때 꼭 필요한 필수템이 몇 가지 있어요. 짠! 제가 수유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잘 먹는지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승모근,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꼿꼿이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반사 안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았는데 진짜 누워서 책 보는 안경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쓰고 수유를 하면 그래서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되게 의외의 유명한 수유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습관들을 실타래 엮듯이 쭉 이렇게 엮어서 루틴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을 겪으면서 느낀 거는 아 진짜 내 몸 관리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다. 결국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엄마고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내 몸보다는 아기를 위해서 손목 나가는 줄도 모르고 아기를 더 챙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리원에서는 조금 더 내 몸 건강 되찾기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습관들을 좀 몸에 배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제 수건에 아이스팩을 싸서 가슴 옆구리에 다 끼고 마지막 나이트 루틴이에요. 제가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자다 보니까 눈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피곤하면 눈으로 보는 분들, 다래 끼우는 분들 이렇게 따뜻한 눈팩 하고 주무시면 꽤 숙면하실 수 있어요. 그럼